배로서 온 그대 촬영지 장사도를 가기 위해서는 금포 유람선을 타시면 됩니다. 장사도 금포 유람선. 또 가는 유람선 카멜리아호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곧 이 배를 타고 장사도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를 가고자 한다. 카멜리아호다. 철갑선이다. 장사도 가는 카멜리아호 아니다. 이렇게 늘다. 장사도에 핀 수국. 카멜리아 장사도에 있는 수국이 피는 계절. 자, 한 일주일 후면 더 많이 필 것 같아요. 산수국이 완벽하게 폈네요. 장사도의 수국. 색깔이 틀린 이유는 땅의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 따라 가지고 수국 색깔이 달라진. 꽃인데 산수국. 여자는 꽃을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타러 가. 장사도에서 먹는 뽕잎 아이스크림입니다. 장사도에 오시면 뽕잎 아이스크림 꼭 드셔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입니다. 한 개 3,000원. 온실이다. 장사도 온실. 용슬란이 엄청 식묘해져 있다. 소철과 더불어. 소득도, 오른쪽이 대덕도, 저 뒤에 있는 게 소지도, 그 다음에 저쪽이 대매물도, 소매물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오죠? 자, 통영에 섬이 몇 개냐면 570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데가 통영. 제일 섬이 많은 곳은 신안이 1025개. 천사의 섬은 아니고, 천사보다 21개 더 많은 1025개. 두 번째로 통영 570개. 세 번째로 섬이 많은 데가 여수 319개. 우리 거제도는 73개. 예. 아, 이거 오줌발이 이리 세다. 아가 이 오줌발이 이리 세노. 와. 예, 계속 이 오줌을 왔다가 이리. 야, 완전 뱅강새네, 뱅강새. 아버지가 뱅강새인갑다. 와. 요 오줌벌 바로요. 와. 동백터널 김성수 오칠 박물관 옆을 지나가면 동백터널이 나옵니다. 지긴다. 수국이 엄청 피기 시작했네요. 아, 사계절 내내 동백이 피어 있는 곳.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동백 터널. 동백이 시들지도 않고 딱 매달려 있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다.
이니까 개당 8,000만 원 12개. 김정명 작가라고 그래야 돼. 부산대학교. 장사도 카페테리아 카멜리아.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자, 카페테리아. 그 제도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자, 장사도 카페 카멜리아 카페에서 먹는 그 제도 유명사는 딸기 에이드. 또 지인은 아아 노인이 한번 오셨다. 따뜻한 생강차. 아, 고노인이라고. 뭐 이렇게 바라보는 또 이 바다 풍경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경치다. 아유,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 딸기, 딸기 에이드. 아, 찍으셨네. 아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다. 어이구, 아, 아이고, 코 막혀. 아유.